먼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기본 프로그램으로 설정하고 아이콘 설정을 초기화합니다. 윈도우 시작 화면에서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세요. 화면 오른쪽 아래에 앱 모드 보기를 클릭하세요. 윈도우 시스템 폴더에 제어판을 클릭하세요. 제어판의 보기 기준을 큰 아이콘으로 선택한 후 기본 프로그램을 클릭하세요. 기본 프로그램 설정을 클릭하세요. 왼쪽의 프로그램 중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클릭하세요. 이 프로그램을 기본 프로그램으로 설정을 클릭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윈도우 키를 눌러 윈도우 시작 화면으로 전환하여 빈 공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세요. 화면 오른쪽 아래에 앱 모드 보기를 클릭하세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이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세요. 작업 표시줄의 고정을 클릭하세요. 윈도우 키를 눌러 데스크탑 모드로 전환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이콘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인터넷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았으면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비행기 모드가 설정되어 있으면 무선 네트워크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하려면 비행기 모드를 해제해야 합니다. 윈도우 플러스 C키를 입력하여 설정을 클릭하세요. 네트워크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맨 위에 비행기 모드가 켜짐으로 되어 있으면 꺼짐으로 변경하세요. 인터넷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았으면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다음으로 네트워크가 사용함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제어판에서 보기 기준을 범주로 설정한 후 네트워크 및 인터넷을 클릭하세요.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를 클릭하세요. 왼쪽에 어댑터 설정 변경을 클릭하세요. 와이파이 아이콘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후 사용을 클릭하세요. 이더넷 아이콘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후 사용을 클릭하세요. 인터넷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았으면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설정 오류로 인터넷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설정을 초기화해서 문제가 해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데스크탑 모드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세요. 다시 한번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세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클릭하세요. 사용자 계정 컨트롤 창에서 예 버튼을 클릭하세요. Alt 플러스 T 키를 입력한 후 인터넷 옵션을 클릭하세요. 고급 탭을 클릭하세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기본 설정 복원 메뉴의 원래대로를 클릭하세요. 개인 설정 삭제에 체크한 후 다시 설정을 클릭하세요. 인터넷 기본 설정 복원이 완료되면 닫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종료하세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한 후 인터넷 익스플로러 설정 창이 나타날 때까지 잠시 대기하세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설정 창에서 권장되는 보안 및 호환성 설정 사용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종료하세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설정이 초기화되었습니다. 인터넷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았으면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웹사이트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호환하지 않아서 잘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등록하거나 호환성 보기로 설정하면 화면이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데스크탑 모드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Alt 플러스 T 키를 입력한 후 인터넷 옵션을 클릭하세요. 보안 탭을 클릭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를 클릭한 후 사이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신뢰할 수 있지만 화면이 잘 표시되지 않는 웹사이트의 주소를 입력하세요. 추가 버튼을 클릭한 후 닫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Alt 플러스 T키를 입력한 후 호환성 보기 설정을 클릭하세요. 호환성 보기에서 모든 웹사이트 표시를 체크한 후 닫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종료하세요. 인터넷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았으면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32비트로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데스크탑 모드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Alt 플러스 T키를 입력한 후 인터넷 옵션을 클릭하세요. 고급 탭을 클릭하세요. 향상된 보호 모드 사용 항목을 찾아서 체크 해제하세요.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종료하세요. 윈도우 플러스 R키로 실행창을 열고 REG 에디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사용자 계정 컨트롤 창에서 예 버튼을 클릭하여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실행하세요. 왼쪽 컴퓨터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 후 내보내기를 클릭하세요. 안전을 위해 레지스트리 파일을 임시로 저장할 폴더와 파일 이름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복원하기 위해 파일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저장된 폴더와 파일 이름은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H키 커렌트 유저,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메인으로 이동합니다. 탭프로 크로스를 찾아서 값이 0인 경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삭제하세요. H키 로컬 머신,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메인으로 이동합니다. 탭프로 크로스를 찾아서 값이 0인 경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삭제하세요. H키 로컬 머신,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 메인의 x86fs의 값이 자막과 같은지 확인하세요. 만일 x86fs가 없거나 값이 다르면 수정해야 합니다. x86fs가 없으면 창 빈 곳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 만들기, 문자열 값을 차례대로 클릭하세요. 새 값이 생성되었으면 이름을 x86fs로 지정하세요. 새로 입력된 x86fs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수정을 클릭하세요. 값 데이터 입력란에 문자열 값을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닫아주세요. 윈도우 8에서 인터넷이 안 될 때 확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만나요.